존나 어색하다. 아. 이따 하나 꺼내가자 카메라. 카메라 너무 많아. 와. 초등학교인 줄 알고 왔는데 보대야. 보대야 이거? 형이 존나 어색하다. 아. 아 이거 근데 몰라서도 돼요? 아. 다행이다. 아니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? 아니 친구 교수님이라고 적혀 있어. 정민이 형. 학교 저... 학교 대학교 선배님. 그러니까. 어, 나 안 오셨네 오늘. 아니 이분 단타신 아닌가요? 맞아, 나 봤어. 어, 지금 주식을 하네. 그래서 땡겼다고 하는데. 아니 근데 단타가 정신 건강에 진짜 좋은 거 같아. 장투는 굴곡진 그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. 근데 단타는 딱 벌만큼만 벌고 빠지면 되니까. 네? 나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. 나도 모르겠어 너. 나는 약간 강타 스타일. 그럼 우리 집단투 다른 거. 비행기가 뭐예요? 약자인 줄 알아? 야, 큰 거 온다. 아, 여러분 집중하세요. 하나, 둘, 셋. 디. 세게 힘을 주립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잖아. 각자 그러면 왜 입학을 했는지. 아, 돈 주니까 하지. 그걸 하면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. 등록금 안 내고 대학 갈 수 있다길래. 아,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얘가 물어보잖아. 형, 누가 500만 원 주면 또 먹을까?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. 형이는 3만 원에 또 먹을 수 있다고. 새끼손가락을 살짝 이렇게. 아 이제 그럼 어쨌든 혜성이는 장학금이고 건우는 재테크 가르쳐 준다니까 왔지. 아니 사실 재테크를 배우려고 한 이유가 얼마 전에 내가 사기를 당했잖아. 아, 아 맞아. 뭔 사기? 얘 너 없을 때 세탁기 사고 당했어. 사고 그 사고야. 부모님한테 사드리려고 세탁기를 샀는데 사이트를 내리고 쬐었어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탁기 리셀한다고까지 아니, 생각했었는데 가망했지 뭐야. 아니 최저가만 보니까 그렇지. 그래. 나는 옆에서 얘가 사기 당하는 걸 보고 저는 네이버 최저가로 한 다음에 한 최저가 가에서 세 번째 있는 걸로 사요. 아, 너는 왜 입학한 거야?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사실 이제 한살한살 먹어가잖아. 아 그럼 불안하더라고. 뭐 알아야지 뭘 투자라고 뭘 저장하라고 하지. 이건 장판 밑에 넣어놔. 5만 원짜리 이상. 맞아 맞아. 어, 근데 깔고자 이렇게. 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엄마한테 맡겼거든. 내가 엄마한테 얼마 줬는지를 기록을 해놨어. 나중에 엄마 얼마 있었는데 죽었던 거야. 어. 아 부모도 못 믿겠다. 맞아. 부모는 안 믿고 BNK 사람들 믿는다. 때때로는 남이 나. 이 중에서 가장 짠돌이가 누굴까? 건우. 이거는 결정되지 않았나? 건우. 아 아니야. 왜? 아니 혜성이가 혜성이야. 황성이가 짠돌라고? 나 짠돌이 아니야. 혜성이 채널만 가도 중고가 수두룩 뚝뚝하다. 맞아 맞아.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뭐 막 같이 먹방을 해서 약간 뭐 편의점 음식. 집에 먹다 남은 음식을 부모님하고 먹방을 해. 나 세탁기 엄마 세탁기 바꿔주려다 우리 엄마 25년 된 세탁기를 지금 금성. TV는 뭘 내가 전화해가지고 사기 당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말했어. 엄마 미안한데 그거 한 3년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아. 건우한테 전화가 왔대. 그래서 뭐야 엄마? 어 엄마 그러니까 어, 건우의 엄마는 세탁기 같은 거 필요할 때 끊어라 이거 딱 말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뭐야? 이거 사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딱 전화했더니 사기였던 거지. 아니 그때 난 어쨌든 이 중에서 슈퍼 짠돌이는 혜성이. 솔직히 두 명 투표했으니까 혜성이 인정하고. 어, 그만. 자 아무튼! 어. 여기에 게스트가 왔대. 누구? 관상가 양반. 어떻게? 불러! 관상가 분을 불러가지고 돈 잘 벌 사람, 돈 킹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들어보자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관상가 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우리 다 같이. 예! 안녕하세요! 네, 오늘 그 여기 계신 분들의 사주와 관상을 보고 어느 분이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돈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왜 저를 보면서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. 얼굴에서 이제 주로 이제 코를 보게 되는데 코가 이제 재백궁이라고 얘기해요. 뭐라고요? 재백궁. 그게 뭐죠?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. 바로 설명을 해주시잖아? 아, 단어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잖아. 네. 일본 방송처럼 리액션 하는 거야. 알았어, 알았어. 그래서 코를 보면 코끝 준두에 살집이 잘 잡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리액션이 맞아? 코끝 옆에 이제 콧망울이 쪼개져 있으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좋은 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네 분 중에서 이제 콧구멍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분은 황혜성님.
진짜 코딱지였어. 내가 리액션 제일 크게 해줬는데? 삐졌다, 삐졌다. 삐졌다 이제. 저 이제 리액션 안 합니다. 방송 루즈해줘도. 방송을 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물에. 아, 너 몰라? 이거 황유승의 비행기냐? 많이 벌지 마. 관상이 다 그냥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? 너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? 돈에 대한 개념이 없진 않아요. 아, 다행이다. 꼼꼼하고 치밀한 면도 가지고 있고, 관상으로 봤을 때는 초가 좀 보잘 것 없죠. 친구 넘어가자. 100원 같은 경우에도 돈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을 역시 좋아해요.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에서 와, 너 판이네. 나 너무 좋은데? 관상이 근데 그만해. 관상을 무슨 상담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. 김선웅님을 보게 되면 네.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~ 똥꼬집. 아~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아~ 세고 돈을 벌 때도 굉장히 큰 돈을 벌고 돈이 깨질 때도 처참하게 깨지고. 혹시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나요? 우리 부모까지 욕을. 네, 마도 빠도 젠틀맨까지. 그거 아니야. 주식 같은 거 딱 했을 때 계속 고집부려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계속 하는 거야. 물 타자 물. 타. 계속 넣는 거야. 타 하고 그냥 망하는 거야. 그렇지. 그렇죠. 뭔가 시장도 경쟁 상대로 오기 때문에 아. 지는 것을 싫어하고. 와 진짜 지가 장난치면요. 너야 선생님 지가 장난치면요. 상담소가 아니야 여기. 오은영 선생님 금쪽의 상담소가 아니야. 어? 사주 관련된 이제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.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제 송영수입니다. 예. 다만 송형준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. 예. 저희 유튜브 보시죠? 누군지도 몰라요.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눈썹 부위가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. 내가 분석력이 좀 있다는 거. 와 맞아. 가르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만 좋아. 너 뭘 무슨 가르치고 그렇게 막 했네. 그래서 아니 뭘 자꾸 먹어요 막. 자잘하게 뭔가를 이제 3위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왜 웃으시죠? 왜 웃으시죠? 너무 짜잘해서. 너무 짜잘한 거야. 객시스마인드. 얼마나 짜잘하면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웃으시겠어. 3위는 백원호님. 예! 예! 제가 진짜 짜잘한 거 좋아하거든요. 실제 베란다에 살아요. 2위는 이제 송영준님. 아! 명예적으로 봤을 때 돈이 좀 따라오는 거. 출마다. 너 출마라고? 여의도로 가야겠어. 얼마 안 남았어. 어느 쪽인데? 뭐가? 지금 철이야. 그래서 이 네 분 중에서 1위는 승인 것 같은데? 잠깐만 지금이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구해 한마디. 1위는 김선웅. 가변성이라는 게 좀 있는 거잖아. 예외라는 게 있죠 근데? 너 끝나고 따라오라. 아니 있을 수 있잖아. 와. 아니 있을 수 있잖아. 저 블랙홀 시범 아니야? 혜성이가 한 마디 할 때마다 주먹을 이렇게 치시고 시계를 이렇게 하시고. 근데 본인의 장점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. 멋있다. 얼굴에 그런 어떤 발버둥? 단어가 좋은 단어가 없는데? 얼굴에서 발을 버셨다는 거 아니야? 하혜성님이 본인의 인생 제 얘기를 또 해? 그래서 이거 마무리를 해야 돼. 야 이게 BK가 아니라 이게 탈출이야. 이게 탈출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? 유튜버예요? 네 유튜버. 일단 얼굴이 굉장히 웃기게 생겼어요. 직업 선택이 상당치. 사주와 관상을 통한 조언을 들으시고 앞으로 인생이나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의 분의 킹, 분해 나는 킹, 김선아! 아니, 분의 킹을 얘가 해가지고 관상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진 순간이에요. 솔직히, 나도 솔직히 내가 안 믿겨! 근데 이렇게 관상을 또 보니까 우리가 입학한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거 같아. 아, 맞아. 배워야 될 게 많아. 이제 뭐 돈을 많이 벌더라도 자빠지면 죽어. 꼬꾸라지면 얘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. 게임케 저기 입학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보자. 그래, 입학해가지고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거야. 바꿔보자. 분해킹. 분해킹이 무슨 뜻인가요? 분해나는 킹. 이 좀 끼워 맞췄네요. 어쩐지 못 알아듣겠더라고.